눈과 함께 맞이한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서울 기준으로 8년 만의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는데요. 지금은 눈이 모두 그쳤지만 내일 새벽 한때 강원 내륙에는 조금 더올수 있겠고요. 경기 동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랐는데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중서부, 내일은 서쪽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해서 화재사고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도 보시면 아침에 서울이 영하 1도, 대전이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7도, 대전과 광주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인천이 한낮에 6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북부는 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동부는 7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경기 남부도 대부분 7도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 먼바다의 물결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큰 추위는 없지만 계속 공기질이 나쁘겠고요. 주말 오후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